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3차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네네. 그 중에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하고 현금 지급안 그 두 가지를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요즘 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아이들은 3,000불, 그 6세 미만은 3,600불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또 누가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좀 나눠져서 발표가 돼서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거의 지금 이 안대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거의 이 안대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듣고 이대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17세 이하 자녀입니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오는 7월부터 나와요. 네, 7월부터 1년 동안 매달 250달러에서 3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세 이상은 6세부터 17세는 3,000불이죠. 3,000불. 예, 그리고 6세 미만 자녀는 3,600달러인데 이거를 1년에 그니까 3,000달러씩 3,000달러 받는 분들은 이제 250달러씩 매달 지급이 되고 3,600달러 6세 미만 자녀를 둔 분들 받는 분들은 매달 300달러씩 이렇게 달로 다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주지 왜 이렇게 나눠서 줘요?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나눠서 가고요. 그니까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00달러를 주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우선 7월부터 시작해서 1년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를 좀 평생 그냥 계속 시행을 해보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아마 연구하는 방안이 지금 네. 되고 있고요. 네, 자 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와 한 부모 연소득 11만 2,500 달러 이하 가정에게는 6에서 17세 자녀 한 명당 연 3,000 달러, 6세 이하 3,600 달러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보다 연소득이 약간 높은 경우에는 네.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요. 오. 부부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하 모든 가정은 여전히 그냥 원래 받던 2천 달러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되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 부모 같은 경우에도 11만 2,500 달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받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이제 부모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IRS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를 얼마나 했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이 돈을 매달 이제 250이든 300달러든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달러 이하와 이상도 나눠야 되죠. 각 가정에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뭐 한 명 있을 그치, 수 있고 그치. 6살 이상 아이들이니까 집집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지금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굉장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엄청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IRS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가 또 있냐면 현금도 다 거기서 보내주잖아요. 네네. 이게 할 일이 굉장히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7월부터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부양한 우선 현금 지급부터 해놓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금 액수도 산정을 해야 되고 어느 집에 얼마씩 가야 되는지 이걸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까지로 좀 여유를 둔 거고 네네. 문제는 7월부터 그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뭐 한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나온다거나 뭐 석 달치가 나온다거나 이번 달 우리 왜 안 들어왔지?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제 합쳐서 다 나온다거나 아마 이런 일들이 좀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 서류 미비자들도 받을 수 있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는 부모의 신분은 상관없고요. 네. 아이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시민권자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서류 미비자들이 있지만 여기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이제 그 서류 미비자 부모들과 함께 외국에서 들어오신 온 경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는 합법적이지만 아이들은 시민권이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도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합법인데 아이들이 시민권이 아닌 아,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가 아닌 경우. 서류 미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받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아이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런 경우에는. 아. 네.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합법 체류고 납세자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죠. 아하. 예.